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183회차 석일본입니다. 오늘은 극락왕생 미타불공기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거불, 보소청진환, 또 유치에 이어서 오늘은 청사로 들어가죠. 쉽게를 들면 거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초청을 해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기 위한 의식 행사이기 때문에 청첩장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거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법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 좀꼭 부탁합니다. 청첩, 초청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보소청진원은 저희 소청을 꼭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저희 소청은 우리 뭐 개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소청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 아무리 바쁘셔도 꼭 저희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니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틈을 내어서 꼭 와서 법문을 해 주십시오 하는 저희 소청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뭐 소청하니까 뭐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라고 그걸 하면서 뜻 모르는 사람들은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여요. 그러면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초청을 하게 되는 이유, 무슨 이유로 초청을 하는가에 대해서 밝힌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데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거나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제가 만든 21세기 현대 생활불교 법요집이 1,200~1,300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다 해설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불교학개론이에요. 그래서 총 12권으로 해가지고 우리 현대생활불교 법요집을 전부 해설을 다 해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공기도의식이나 불교의식이나 예불에서부터 천도제, 49제, 뭐 이런 모든 시식까지도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현대생활 불교법회집에도 한글로는 해석을 해놨는데 해설은 안 해놨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어마어마한데요. 이 불교학개론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면 아마 우리나라 승속 다 합쳐서 1%권 내에 드는 그런 지식인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은 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불공기도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각 불보살님을 초청을 해서 음식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법망경의 48경계에도 나오지요. 불보살님을, 법문을 듣고자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공양대접을 올리고 들어야지, 그러한 것을 하나도 주지 않고 법문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요. 논어에도 나와 있죠. 공자께서는. 비록 육포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육포가 가장 낮은 선물이었다라고 해요. 육포를 준다라고 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들께 얼마나 큰 공양을 올렸든가를 우리가 음미해 볼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육포를 줘도 난 하겠다. 그러니까 작은 공양을 올린다라고 해도 나는 법문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스님들이나 스승님께 법문을 들을 땐, 오히려 기도할 땐, 여러분들 기도비 안 내도 법문 들을 땐꼭 법문을 듣고자 하는 공양을 올려야 된다. 공양이다라고 하면 음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공양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사사공양이다라고 하잖아요. 음식, 의복, 그 다음에 수행에 필요한 도구, 좌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약, 뭐 이런 것들을 올리고 법문을 들어준다 하는 게 사실은 유교에도 법도에 나와 있고요. 우리 불교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법문 들을 때는 그냥 공짜로 다 들으라고 하고 기도할 때는 돈잘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법문 안 하고 전부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 불자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청사인데 청사는 초청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식이 결혼을 한다, 뭐 한다라고 하면 초청 대상자를 선별을 하지요. 누구는 불러야 되고, 누구는 꼭 오셨으면 좋겠고,
누구는 일단 연락은 띄워보는데 안 오면 할수 없고, 일단 문자라도 보내고, 이렇게 하자.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선별을 구분을 해요. 이 선별 구분하는 거를 우리 불교의식에서는 청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초청을 했으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권속인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비롯해서 자 누구누구 와주세요라고 유치에서는 이유를 밝혔는데 청사에서는 누구 꼭 와주세요 하는 그런 사항을 밝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몇 분이 오시는 줄 알아야, 또 반대로 음식을 몇 사람분을 준비하는 줄 알아야 인원에 맞춰서 오는 거지요. 요즘 뭐 보면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뭐 300석을 예약을 했는데 오시는 분이 뭐 50명도 못 온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지 않아요? 거기에서 또뭐 물러줘라 안 된다 뭐 해가지고 어떤 쟁론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또 그와 같은 일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제세시에도 저희는 마을이 넉넉하니까 얼마든지 모시고 오면 공양은 충분히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분 정도가 오시겠습니까? 충분히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단체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저희는 여건이 충분치 않은데 한 100여 분 정도, 50여 분 정도만 오시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공양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아미타 부처님 그럼 야 우리 100명만 가자, 뭐 50명만 가자라고 뭔가 분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자, 청사입니다. 나무 윤심 홍천 나무 윤심 홍천 나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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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금엄상 휘화백억 찰중배구 명호선전 노봉산상 광유채처 무불섭생양화중중위원 개도야교 삼심극비심념 고성접향구련 영사오탁 대성자부와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불교학개론 10권의 114페이지를 하고 있고요. 법요집에는 불공기도의 미타청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재 있으신 분은 열어놓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무 일심봉청을 세 번을 한단 말이죠. 왜세 번을 할까요? 자, 거듭 세번 청합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삼세 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삼세 번.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그세번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죠. 진언도 세 번씩 이렇게 거듭해서 하고 하는데 뭔가 확실한 믿음과 꼭 부탁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어떤 뭐 약속을 하거나 참회 진언이니 뭐 이런 진언을 할땐 자기의 마음을 굳건히 다지기 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씩 하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세 번을 하지요. 그래서 나무 일심봉청 지극정사 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하옵나니 가르침에 귀하며 지극정사 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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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자금광을 장엄하여서 자금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처님의 몸이 무슨 색깔이죠? 자,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는 심즉십을 신즉시당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부처이고 몸이 법단이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반 사찰에 가도 부처님을 모신 곳이 법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면 마음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마음 속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법단이라고 그래요. 법단. 그런데 법당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금색이다라고. 부처님은 금신이다라고 해요. 금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금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요즘은 여유가 있는 사찰에서는 뭐 법당을 금분으로 해서 입히는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 금색이기 때문에 금색신이 바로 법신을 나타내는데 육신을 나타내는데 그 금색이 아주 진한 금색을 자금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금광을 장엄하여서 누가 아미타 부처님이 100억 세계를 비추시고 100옥 같은 밝은 빛이 오봉산을 돌고 돌아 곳곳마다 광명으로 모든 중생을 인도를 하고 깊고 깊은 인연 지어서 삼독심을 이기는 자 피안으로 제도하며 자 아미타 부처님이 점덕으로 극락으로 직접 제도를 한다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제도를 한다라고는 하지 않고 자 바로 삼독심을 이기는 자 당신의 진리를 통해서 스스로 삼독심을 이기는 자는 피안으로 제도를 하고 심념공덕 이루는 중생, 심념공덕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우리 미타정토 3부경에 보면 불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에 보면 아미타에서 바로 심념염불을 하면 극락세계 왕생하게 된다라고 해 있는데 그 심념염불은 나무아미타불을 10번을 송을 하면 극락세계 왕생한다라고 해 있는데 거기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칙명염불을 하는 중생을 상중하품으로 나누어서 바로 상품들은 바로 뭐를 해요? 상품들은 바로 이타행을 해요. 이타행을 하기 때문에 대승선을 한단 말이죠. 자, 이 품자를 가만히 보면 입구자 세 개가 품자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상품, 중품, 하품이란 말이죠. 그러면 상품은 이타행을 해요. 남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대승선을 하고 중품에 상생, 중생, 하생이 있는데 중품의 상생, 중생은 소승선을 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펴요. 하지만 하생은 세간선을 해라라고 했어요. 세간선, 세간, 세간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세간이다. 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출세간은 승리의 세계고 세간은 중생들의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좋은 건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나쁜 거는 남에게 미루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선함을 펴라. 근데 중생 가운데 중품 가운데 상생 중생은 뭐예요? 남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을 펴라. 너의 이득을 위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걸 펴라. 그리고 하생들은 너의 이득도 중요하지만 남한테 피해를 될수 있는 대로 적게 입혔으면 좋겠다. 세간선을 펴라라고 했어요. 근데 하품 중생들은 뭐예요? 상품과 중품 같지 않고 틈만 나면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잠시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되지를 않아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잠시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뭐를 하라라고 했냐? 칙명염불을 하라 그래. 칙명염불. 그럼 상품과 중품은 무슨 염불을 하라 그랬냐? 입으로 하는 걸안 해. 실상염불을. 실상염불은 뭐냐? 마음속으로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다. 진리를 깨우치겠다. 깨우쳐서 중생을 위해 살겠다. 나를 위해 살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지는 바로 이치가 공안 이치 연기법을 터득해서 움직이는 게 상생 중생 이런데 중품 이런데 하품은 그런 걸 깨달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삿된 생각만 하니까 그 삿된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까봐 잠시라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칙명염불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하는. 그러면 10번을 하면 10념을 하면 극락왕생한다라고 해 있는데 그럼 10번을 하면 완전히 극락왕생으로 가느냐? 아니에요. 그 순간만 다른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순간만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빠져가지고 편해지지요. 그 순간만 극락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념염불을 하면 하품들, 하근계 중생들은 십념염불을 하라는 것은 나무아미타불을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잡생각이 하나도 안 나기 때문에 그 순간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칙명염불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십념공덕 이룬 중생. 자,
아미타불이 극락으로 인도하는데 아미타불이 직접 인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탐진치를 없애는 자, 상품 중품. 상품은 탐진치를 없애고 중품 없애려고 노력하고 하품은 탐진치를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그럼 탐진치를 없애는 자는 극락으로 인도를 하고 삼독심을 이기는 자 피안으로 제도를 하고 심령공덕 이룬 중생.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입으로 하는 중생은 잠깐 한순간이라도 지가 편안한 가지니까 그대로 두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화대로다 인도에서 오타각세 벗기하는 오타각세라는 것은 다섯 가지 탁한 악한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그럼 오탁은 뭐예요?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수탁 이렇단 말이에요. 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재지변 이런 걸 뜻하고요. 견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내 것이 없고 나가 없는데 내 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고통과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번뇌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기코여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하는 자 구름이나 우리가 물의 흐름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심지어 그것까지도 남편까지도 자식까지도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여건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것이 번뇌탁이고 중생탁이다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줄은 몰라 나는 부족해라고 하면서도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다 차지하고 나쁜 거나 이런 건 남한테 미루고 이런 중생의 착한 마음을 중생탁이라고 수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살아야 뭐 100살 정도뿐이 더 살겠어요. 그런데 몇백 년이나 살 것처럼 욕심을 챙기고 자기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손 대대까지도 전부 관여를 해서 쌓고 모으려고 하는 그 수명에 대한 탐욕의 번뇌를 우리는 수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오탁악세에 있는 이런 중생들을 벗게 하는 자비로운 대성자인 아미타부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부처님의 깨우침을 얻으면 우리는 육도윤회도 벗어나고 오탁악세도 벗어나서 전부 극락의 세계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극락의 세계로 아미타부처님이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미타 내형탱화 보면 우리가 죽고 나면 관세음보살인 아미타가 영접을 해가지고 중생들을 끌고 가는데 그건 하나의 그림일 뿐이지 실제로 극락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있냐?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내 마음속에 바로 내 본성을 아미타라라고 하고 우리가 정토를 유심,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란 말이죠. 정토. 달리 뭐라고 그러냐? 바로 정토다 하는 것은 중국에서 500, 60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극락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 시대 때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바로 내 본성이 아미타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셔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탐진치를 다 버리면 탐진치를 버리면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만 깨달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뭐예요? 본성을 찾게 되고 본성을 찾게 되는 자체를 우리는 아미타불을 칭견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공 기도를 하면 극락왕생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 극락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그 아미타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해서 우리 스스로 모여 극락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극락으로 인도를 한다,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기도 하죠. 세상 모든 존재하는 현상은 바로 꿈이나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금강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여요. 자, 또한 아침이슬 번개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환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형상으로 보여지는 상이 허망한 것이고 바로 모든 상이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라고 범소유상 세상의 모든 상이 개시허망 허망한 것이고 약견 재상비상 만약에 모든 상이 허상이라는 걸 알면 직견열애 즉시 열애를 볼 것이니라 그 열애가 누구냐 아미타불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아미타를 보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향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과 누구라고 딱 집어서 오세요 싸리를 여기서는 안 했어요. 청사에서. 그러면
딱 집어서 오세요 소리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미타 부처님을 비롯한 관음과 세지, 권속과 기타 오실 수 있는 분들 모두 오신다면 저희는 다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타각세에서 벗어나서 전덕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법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서 법문한 내용을 미리 우리는 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고 허망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면 우리는 아미타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결국 뭐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오시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이 오시는 길목을 미리 어떻게 돼요? 오시는 날에 대비를 해서 단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오시는 길을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꽃도 갖다 걸어놓고 그 당시에는 뭐예요? 꽃잎들을 따서 던지기도 하고 또 뭐예요? 향을 갖다 피워가지고 거긴 고운다습하니까 굉장히 흉한 냄새도 많이 날 것 아니에요. 우리 혹시 여름에 뭐 곰팡이 끼고 그러지 않아요? 습하면 그 나라에도 보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을 사르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가보면 중국에서도 향을 많이 쓰지 않아요? 향료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료 산업이 남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발달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더군다나 유럽 쪽에 가도 향수 같은 게 얼마나 발달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냄새가 많은 지역이나 여건이나 환경일수록 향료 산업이 발달이 된 것인데 바로 부처님 제세 시에도 그런 향을 피우는 계기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외부 손님들을 가정에 초청할 때 그냥 초청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가정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먼지도 닦고 그 다음에 좋은 냄새가 나도록 향도 뿌리기도 하고 이쁜 꽃도 갖다 장식하기도 하고 똑같이요. 아미타 부처님과 권석들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 길목 길목에 향과 꽃으로 장엄을 해요. 그것이 바로 얘기하는 향화청이에요. 그래서 향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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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 기도 부분에 있는 의식의 순서예요. 그래서 꽃과 향으로 청하는 대목인데 귀하신 분이 오시는 길목을 단장하는 환영 행사로 원래 부처님 제세 시에는 향을 태우거나 꽃을 뿌리거나 꽃다발을 등장하였다. 꽃다발도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자 냉정하게 살펴봐서 여러분들 흔히들 무속인 집이나 무속인 집 같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향이 무슨 부정을 없애준다 뭐 이런다 해서 어떤 분들은 영업하는 곳에서는 장사가 안 되면 향을 사르고 뭐 온 집안을 다 다니기도 하고 촛불도 켜놓고 향도 사르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좋은 냄새를 피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우리 불교법에는 맞는데 무슨 재앙을 소멸하고 귀신 뭐 나타나지 않게 하고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향을 사른다는 것은 우리 불교법하고는 좀 뭔가 거리감이 있단 말이죠. 향은 그냥 향료로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길목에 바로 아미타 부처님과 권속분들께서 나타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중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부처님 앞서서 부처님 오시는 길목 앞서서 가면서 바구니에 담겨있는 꽃잎들을 막 던지기도 하고요. 또 뒤쫓아가면서 옆으로 가면서 꽃잎을 막 던지기도 하지요. 그러면 대중들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박수를 우리식으로 같으면 박수를 치기도 하고 이러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 결혼식이나 어떤 행사 때 보면 자 본식에 들어가기 전에 축가를 하기도 하고 본식이 끝나고 나서 축가를 하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서 축가를 부르는 거예요. 축가 노래 가짜 환영령자 그래서 환영을 하는 축가를 부르게 되는 거죠. 아미타불과 권속들이 오셨으니 노래나 개성으로 찬탄하고 축하를 해요. 그게 가영이에요. 그래서 향화청 다음에 가영 들어가죠. 무량광중화불 땅천계시 아미타응신각정황 금상복의 도선벽옹나 화일심
규명청매하지요. 무량광중화불당 청계시 아미타 응신각정 황금상 보계도선 벽옥락 고하일심기명령내 개송으로 하지만 요즘 이게 어떻게 돼? 축가 환영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영인데 한량 없는 광명으로 놔두시는 많은 부처 우러르며 바라보니 아미타의 화현이고 자 아미타가 여러분들 그 무량수경에 나아저저저 아미타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미타는 바로 뭐 유심정토 자성 미타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자성이 미타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한방등 초기불교, 기초불교에서는 못 배워요. 적어도 공사상 이상, 반야사상 이상, 법화사상 이상 가야 여러분들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공부들을 많이 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여파를 다 가르쳐 주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맨날 진짜 아미타가 있는 줄 알고 아미타한테 빌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아미타는 자성인데,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한량 없는 광명으로 놔두시는 많은 부처라고 했어요. 우러르며 바라보니 아미타의 화현이고, 그래서 화현. 자, 화현. 한량 없이 광명으로 놔두시는 많은 부처. 그 많은 부처가 알고 보니까 전부 아미타의 화현이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진리로 이게 나타나면 뭐예요? 비로자나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쳐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화현으로 나타나면 뭐예요? 석가모니불이 되는 거예요. 아미타불을 협시하는 관세음처럼 세상에 모두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하게 대자대비를 이루고 오니 공안 이치를 깨달아서 보살이 극락으로 인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관자재로 나타내고 지혜로 나타내면 문수가 되기도 하고 행운으로 나타나면 보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자성이라고는 아미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불보살의 근본이 되는 청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청정. 자, 우리가 이 청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이 청정이 누구냐? 천수경을 배울 때에 우리는 청정을 누구라고 했어요?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이라고 했어요. 나무 칠구지. 칠구지. 칠억 불의 불모. 어머니.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인 준재보살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그 준재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청정이라고 했어요. 보살은 뭐예요? 보디사트바 깨친 자예요. 청정을 깨친 자에게 귀합니다. 그래서 준재지는이 옴자레줄에 준재 싸바 부림하고 옴 반드시 자레 너와 나 부처와 중생 선악 유무 이런 것들은 줄에 없다. 없는 준재 청정함을 싸바 스바 본성이죠. 없는 청정한 본성을 깨우치겠다라고 했어요. 그 청정한 본성이 바로 자성인데 이 자성이 아미타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라고 하는 부처가 따로 있고 비로자나라고 부처는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대세지보살이 따로 있고 약사열의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불보살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리를 깨쳐서 중생을 구제하면 석가모니 1100억 화신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되는 거고 진리로 나타나면 비로자나가 되는 거고 지혜를 깨쳐서 보살이 되어 중생을 이끌면 난 문수가 되는 거고 세상을 관하고 걸림이 하나도 없는 이치를 깨달아서 중생을 이끌면 관음이 되는 거고 업장이 있는 보살에게 업장을 소멸해 줄수 있는 여건이 남편 죄니 아내 죄니 그걸 다 포용하고 느끼면 난 지장보살이 되는 거고 바로 이 얘기가 한량 없는 광명으로 놔두시는 많은 부처 우러르며 바라보니 아미타의 화현이고 아미타가 처음 화현 나오고 이게 미타정토 삼부경의 아미타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로 여기에 가영에 나오는 거예요. 불자들이 아미타 부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놔두신 몸 각각 모두 황금상에 빼어나며 자 여기에 화현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전부 황금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부 깨달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보배로운 나개들은 푸른옥이 돌기 도니 나개가 뭐요? 나개. 자, 간혹 그래 저한테 어떤 아 스님은 공부 많이 하셨는가 봐요. 머리가 뾰족한 거 보니까. 전 머리 깎기 전에도 그랬어요. 그때 머리 길러서 표가 안 나서 그랬지. 머리 깎고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머리 깎는 순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이건 깨달아서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왜냐하면 지금도 안 깨달았지만 머리 깎기 전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하거나 깨달은 자일수록 볼록하게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나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깨달아서 푸른 옥이 감돌아요. 푸른 옥이 감돈다는 것은 청정한 자성이 감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놓으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불하는데 하는 거예요. 찬불, 찬탄하는데. 자, 부처님이 오시는 길목을 깨끗하게 단속을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나타나시니까 바로 가영, 축가를 부르는데 축가의 노래 가사가 그런 거예요. 무량광중화불당 청기시 아미타흥신 각정 황금상복에 도선 벽옥나 과일심 유명 정리 한량없는 광명으로 광명이라는 비로자나 법신을 나타내죠. 광명변조 두루막힘이 없이 걸림없이 진리가 나타나니까 그 진리를 비로자나 법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비로자나 법신을 중심으로 해서 놔두시는 많은 부처가 우러르며 바라보니 아미타의 화현, 전부 아미타의 화현이에요. 왜 아미타의 화현이에요? 본성의 화현이란 말이에요. 본성, 본성. 어떤 성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불사성, 수현성 아니에요. 본성은 맑은데 내가 욕을 먹었어로 화내는 마음을 가지면 나는 화난 사람이 되고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해서 웃으면 웃는 사람이 되고 화현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낮추신 몸 각각 모두 황금상이 빼어나며 그랬어요. 화현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전부 황금상이 빼어나다는 깨달았다는 얘기죠. 보배로운 나게 들어온 푸른옥이 돌고 도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리합니다. 일심으로 그렇게 깨달음을 많이 얻은 분들이니 오신 분들이 다 깨달음을 많이 얻으신 분들이니 저희 이제 뭐예요? 전부 일심으로 지극정성 머리 숙여 정리합니다. 오늘 많은 법문 좋은 가르침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지극정성으로 예를 갖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시면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뭐예요? 자리란 말이에요, 자리. 방석을 드리든지 의자를 드리든지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손님 오시면 여러분들 소파로 안내하든지 방석을 주면서 여기 앉으세요 이러든지 옛날 저희 때만 해도 소파가 어디 있었어요. 방석 예의 갖춰서 방석 내드리는데 지금은 거의 다 소파잖아요. 그렇듯이 그 당시에도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방석 자리가 됐든 의자 자리가 됐든 소파 자리가 됐든 자리가 자리예요. 그래서 헌좌 진언을 하는 거예요. 헌좌, 드릴 헌자, 자리 잡자, 앉을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진언을 해요. 오셨으니까. 근데 오늘은 시간이 많아가지고 앉을 자리를 마련을 못 해드리고 끝나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불교학계론 6권에서 12권 183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열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